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인의 시은과 네, 블록미디어의 김가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로 여기 붓달리과 네, 저기 제가 새로 선물 받은 꼬북 네, 저랑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편집자님이 이렇게 편집해서 이상한 거 넣지 말아주시고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 이상 문송하고 싶지 않은 네. 네, 하지만 벌써 너무 늦었죠. 네, 이제 문송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이 이제 고대하고 고대하시던 문송합니다 시즌 1 에피소드 3 마스터링 비트코인 사장 차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불편한데 우리 그냥 반말로 하자. 그러자. 평소에 말하듯이 그냥 반말로 하자. 네, 가연이가 제가 보니까 위아래가 없어요. 네. 말을 놓으라고 하면 굉장히 빨리 말을 놓더라고요. 아, 보자마자 말 놓으라고. 아, 맞지, 맞지. 근데 어쨌든 오늘 와줘서 진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이제 여성 게스트를 찾는다고 그게 나갔는데 네, 바로 그 여성 게스트 네, 이렇게 제가 오게 됐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성 게스트가 됐는데 네. 네, 비참한 결과가 있지 않도록 아, 당연하죠.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 네. 오케이. 예습. 을 해서 이제 뭐 예습으로 여러분들이 뭐 영상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영상들을 진짜 다 보고 한번 이거를 하시는 걸 추천해요. 너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너 예습 영상 보기 전에 사장 읽어본 적 있어? 응. 예습 영상 보기 전에 사장 읽어봤어? 어땠어? 예습 영상 보기 전에는 사실은 조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이제 그런 건데 영상 보고 나니까는 그땐 조금 알 것 같은? 네, 여러분 들으셨죠? 네, 꼭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예습 영상이 총 5개가 있어요. 그래서 3개는 이제 한국어 자막 다 있고 그 다음에 2개는 그냥 아예 한국어 팟캐스트인데 아래 2개까지 다 들어보시기를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강의에 앞서서 사장을 공부하면서 생긴 질문 혹시 그런 거 있었어? 일단 공개키랑 개인키가 있는데 그걸 이제 공개키랑 개인키가 어떤 수식을 통해서 이제 구해진다. 그게 이제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 거지. 이제 문과들한테는. 네. 아, 오케이. 그 이외에는 다른 거 있었어? 이제 그 외에 그리고 왜 하필 그 공식이 적용이 되는지 난 그것도 궁금했고. 아, 네. 참 이게 그런 이걸 하면서 얼마나 깊게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컨텐츠에서 사실 저희가 하면서 그 실습으로 빠지는 게 되게 많을 텐데 그거를 통해서 좀 많이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이제 매우 단순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서명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공개키 암호학, 타원 곡선 암호학 및 서명, 비밀키 공개키 주소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 이게 아까 너가 약간 말했던 그런 거지. 맞아. 그리고 그리고 58진수와 공개키 압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외 기타 주소 형태를 이해하는 걸 저희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말만 들어봤는데 너무 힘드네요.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 인트로까지 보셨다면 바로 그 첫 번째 실습으로 일단 넘어가죠. 뿅! 뿅! 아니, 칙칙한 시은 오빠의 실습 영상 보고 오셨나요? 왜 그렇게 어색해? 아, 오빠라고 하는 거 방송에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어색해 나는. 아, 이거 100% 우리 올라가야 된다. 칙칙한 시은이의 실습 영상 보고 오셨나요? 고생하셨어요. 네. 아, 뭔가 칙칙하다고 말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 아, 논스가 좀 많이 칙칙하긴 하지. 그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실습 이제 끝났으니까 다 바로 그럼 이제 저희 강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사실 예습을 계속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희가 답변하고자 하는 문제는 진짜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공개키 암호학이 왜 필요할까? 이건데 혹시 공개키 암호학이 왜 필요한지 알아? 일단 공개키 암호학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그 공개키 같은 경우는 보낸 전송을 하면 사실 이제 그 주소를 알고만 키를 알고만 있으면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누구나 알 수 있으면 나만이 이제 봐야 되는 그런 키를 암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하기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 네, 아닙니다. 이거 편집해주세요. 아, 아니야, 이거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이거 다 들어가. 사실 편집자 마음대로 아니면 끝나고 나서 이제 편집자님께 그 고기를 사주시던가. 네.
그거는 맞긴 맞는데 좀 애매모호하게 답을 했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디지털 서명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공개키 암호학이라는 기술을 사용, 그 분야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은 뭐 익명성 코인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암호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뭐 익명성 코인이란 기능보다는 사실 서명을 생성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 모네로와 비트코인의 차이가 뭐지? 모네로 같은 경우는 모네로는 모네로는 익명성 코인이고, 네, 비트코인은 가명성 코인이다. 그래서 모네로 우리가 실제로 블록 익스플로어 들어가 봤잖아. 그럼 모네로는 블록 익스플로어에서 블록을 찾아보면 어떻게 나왔지? 모네로 같은 경우는 다음 사람한테 누구한테 전송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대체 그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이제 공개가 된다. 이런 건 기억 잘한다. 네, 용서를 해주세요. 공격해 하고. 포토그래픽 메모리라서. 네네네. 포토그래픽 메모리.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해시와, 이제 해시 펑션도 있잖아. 우리가 지금 많이 썼던 해시 함수도 있고, 이제 타원 곱셈, 이번에 별 타원 곱셈 함수도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비가역성,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 소문자 K, 프라이빗 키에서 우리가 대문자 K인 그러니까 개인 키에서 우리가 공개 키, 대문자 K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타원 곡선 곱셈이라는 그런 연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문자 K인 공개키에서 비트코인 주소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해시,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해싱 함수를 통해 가지고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원웨이 펑션이라고 해서 한번 가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시계가 있으면은 시계가 한번 가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비유 괜찮아. 네, 문과생들한테 이런 비유가 필요하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많이. 비가역성 이런 말 어려워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 개인키. 자, 우리 개인키 어떻게 구하지? 개인키는 이제 그 해시 이제 넣으면은 키가 상정되는. 개인키? 아닌데. 아, 개인키는. 2의 256승. 맞아. 2의 256승. 어떻게 구하지? 그게 그렇게 딱 그냥 하면 딱 나올까? 랜덤하게 그냥 나오잖아. 그냥. 랜덤하게 받는다고 해야 되나? 맞아. 그냥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전을 가지고, 동전에 256번을 던져가지고, 이제 머린가, 이제, 그 앞인가 뒤인가, 그거 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의 개인키가 됩니다. 근데 뭐, 2의 256승이면 얼마나 큰 숫자냐면, 진짜 큰 숫자여서, 그게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구의 이제 원자, 볼 수 있는 세상의 원자의 수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은 원자를 두 번 택하는 게 진짜 불가능할 정도니까, 개인키가 뭐, 개인키가 다 떨어졌다 이런 거는 진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 개인키를, 대부분의 경우 개인키는 어차피 컴퓨터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인간이 이제 개인키 같은 걸로 생성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상당히 랜덤하게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인간은 사실 랜덤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지 못하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그 다음은 이제 공개키를 해야 되는데, 공개키는 이제 대문자 K는 소문자 K 곱하기 대문자 G라는 이런 곱셈을 통한 건데, 타원 곡선 곱셈을 하는데 위와 같은 이제 그래프로 이런 모양으로 됩니다. 근데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되게 허술한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사실 이게 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이렇게 딱 와닿진 않는 느낌? 봤을 때. 오케이. 그러면 와닿게 말씀을 드리죠. 자, 여기서 여러분 중에서 몇 분이 당구를 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당구대는 이제 어느 정도 게임이 많이 진행된 그런 당구대인데, 이제부터 질문을 할게. 이 게임의 이전 무브가 뭐였을까?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지. 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게임의, 그러니까 최초 딱 흰 공을 쳐서 다른 공들을 퍼뜨리고 난 뒤에 거기까지 그 무브가 뭐였을까? 라는 질문을 내가 던진다면, 이제 그리고 그거에 내가 답을 알 수 있다면, 그게 이제 거의 이제 타원 곡선 곱셈을 내가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냥 불가능하죠. 거의.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힘든 문제여서 뭐 이 수식을 보시고 뭐 아 뭐 대문자 아 소문자 k를 구하기 위해서 뭐 대문자 k를 대문자 g로 나누면 되겠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거 안 돼요. 네 그냥 불가능하다고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왜 그런지는 실습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 뭐 우리가 숫자라는 게 되게 많잖아. 호수도 있고 마치 실수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의 숫자가 많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숫자들은 이제 무한 그러니까 1과 2가 있다면 이 안에서 무한으로 이 숫자를 나눌 수도 있고 맞지? 그리고 이게 0에서 시작을 해서 플러스 1 방향 마이너스 1 방향으로 간다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무한으로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정수와 실수의 세계에서 우리가 만약 이 타원 곡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이제 SECP256K1이라는 타원 곡선을 본다면 이와 같은 위와 같은 지금 여기 뒤에 제 뒤에 있는 것 같은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좀 더 크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이제 x y 좌표가 플러스 8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좀 더 이제 작게 보이는 게 플러스 128 마이너스 128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는 그 무한대로 나가는 숫자에서 있어서고 이제 유한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한체. 자 유한체를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유한체는 대표적으로는 뭐 유한체라는 개념에 넘어가기 전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제 0에서부터 9까지 가는 이제 10진수 세상을 살고 있잖아. 세상에 살고 있고 10진수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제 계산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혹시 2진수가 뭔지 들어봤어? 뭐야? 2진수 이제 2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 오케이. 그러면 뭐 어떤 숫자가 사용돼? 0이랑 1. 굿. 그게 이제 컴퓨터가 사용하는 거 맞지? 오케이. 16진수 들어봤어? 이제 0부터 9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A부터 F까지. 아. 해서 16진수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16진수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는 0. 그 다음에 가장 큰 숫자는 255. 이제 그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16진수가 이제 뭐 255가 FF인데 FF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옆에 0이 붙겠지?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 이제 16진수 세상에서는 250 어떻게 보면 255까지 그러니까 16까지밖에 없는 거야. 15까지밖에 없는 거고 2진수는 너가 말했듯이 0과 1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시계를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시계에서 이제 0부터 이제 10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는 뭐 12에서부터 맞지? 이제 1부터 12까지인데 사실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정확히 말하자면 0에서부터 11까지의 숫자인데 맞지? 맞아 맞아.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네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시계에서 표현을 하자면 10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와 동일하죠? 0. 네 그러면 13이라는 숫자는? 1. 14라는 숫자는? 2. 아 네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이거 이제 머릿속에 제가 그래픽을 넣으면 좋겠으나 이게 그래픽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 편집자 오빠분이 이렇게 짜르륵. 아, 네. 그러면 이제 생 노가다죠? 네. 네. 노가다 시키려고. 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너 진짜 안티팬이, 저쪽이 안티팬이 될 수도 있어. 네. 아까 그런 수가 없던 말로.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유한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시계랑 비슷한 건데 뭐냐면 이제 정수와 실수와 뭐 호수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소수 굉장히 큰 소수 안에서 이제 그 소수까지 가면 다시 되돌아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그런 게 이제 뭐 수학 전공하신 분들은 이거 너무 이 정의를 너무 싫어하실 텐데 이거를 뭐 저희가 굳이 유한체라고 말을 하자면 유한체에서는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말이 되는 그런 그래프가 아니고 이렇게 점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그래프가 똑같은 곱셈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믿습니까? 안 믿고 싶은데 약간 믿을 수 없지만 믿어야 되네. 네. 아, 네. 비트코인의 강제성이 있죠. 네. 그래서 네, 믿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믿기 약간 힘드시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습 2로 한번 넘어가서 여러분을 믿을 수 있도록 해드리죠.